경남 브리핑입니다. 21일 오전 4시 50분쯤 함양군 안이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축사 한 개동이 완전히 탔고 돼지 300마리 가운데 1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한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2시쯤 창선면 정량방파제 주변 갯바위에서 한 낚시객이 길이 1.5m 상괭이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관련 법에 따라 남해군청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MZ세대, 이제 좀 귀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알파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알파세대는 MZ의 다음 세대, 2010년에서 2024년생을 뜻하는 말인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때 X세대, Y세대, Z세대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A로 시작하는 알파세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알파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MZ세대가 자라면서 스마트 기기를 접했다면 알파세대는 거의 태어남과 동시에 이를 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은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또 MZ세대와의 차이점입니다. 세대를 구분짓는 무수한 알파벳 용어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외우나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선 곧 주요 소비자층이 될 세대들의 행동과 심리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초저출산 시대의 해결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K-바이오헬스 김해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나 7년 미만 창업기업이며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최대 2년 동안 면제되는데요. 또 컨설팅과 특허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K-바이오헬스 김해센터는 실입주 공간 18개실과 물리적 임대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가상오피스 44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이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와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회계 후원금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 실태인데요. 함안군은 점검 결과 운영 지도가 필요한 시설은 즉각 보완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하반기 경영안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김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매출이 있는 공장이면 은행 심사를 거쳐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700억 원으로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 2차 보전율은 2.5%입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생림면 도요마을이연 도요힐링 인생컷 사진 공모전에서 도요리의 일출이 영예의 1등 장원을 수상했습니다. 도요리의 일출은 수려한 낙동강과 도요의 아름다운 일출을 드론으로 촬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으뜸상에는 도요마을의 아름다운 일몰과 도요마을 감자 캐는 날의 풍경이 차지했습니다. 수상작은 앞으로 도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관이 만들어지면 실내에 전시되며 마을 홍보 이미지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